곰손 레벨업, 어도비 오디션, 영상에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곰손 컬러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던 대로 EQ를 가지고 공진 주파수를 잡는 두 번째 걸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EQ, 파라메트릭 EQ를 가지고 전체적인 공진 주파수를 조금씩 줄여주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리고 나서 큰 부분이 남았으니까 볼륨이 큰 부분에는 아직도 여전히 울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을 잡아주는 거를 오늘 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사용할 이펙터는 다 유료예요. 유료 효과들이니까 이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유료 이펙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울림을 잡는 데에는 너무나 필수적인 것들이라서 오늘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주에 할 이펙터도 그렇고 유료 이펙터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없이 그냥 내장돼 있는 걸로만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그나마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유료 이펙터 사용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료지만 이펙터 사용해서 공진 주파수를 누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다이나믹 EQ라는 걸 사용해 볼 거예요. 이 다이나믹 EQ라는 게 뭐냐면은 컴프레서라는 이펙터하고 이퀄라이저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서가 하는 하고 이퀄라이저가 하는 거하고 합쳐놓다 보니까 컴프레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큰 소리를 조금 압축해 줌으로써, 컴프레싱 함으로써 작은 부분하고 큰 부분하고 차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만약에 컴프레싱을 한다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12dB죠. 컴프레서나 리미터로 여기를 눌러주면, 자 지금 요 부분하고 마이너스 24dB하고 요 부분하고 마이너스 6dB하고 격차가 마이너스 18dB가 나죠. 근데 여기를 컴프레서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요 부분이 피크가 뜨지 않으면서 볼륨이 이렇게 요걸 넘어가지 않게 돼요. 혹은 압축이 돼서 뭐 마이너스 9dB, 마이너스 12dB 정도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요 작은 부분 마이너스 24dB하고의 차이가 마이너스 12dB, 뭐 마이너스 15dB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주는 게 컴프레서인데, 이 컴프레서는 전체 음역대를 다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이런 그 이펙터 종류마다 원래는 하드웨어 이펙터인데 이 하드웨어 종류마다, 회사마다, 그리고 모델마다 캐릭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리가 눌리는 정도가 주파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일단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공부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누르는 거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여기다가 EQ를 조합해 가지고 누르는데 특정 주파수를 정해 가지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얘가 하는 일입니다. 다이나믹 EQ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굉장히 비슷한 걸 하는 이펙터 중에 DSO라는 게 있어요. DSO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DSing 하는 겁니다. S 발음을 할 때 스스 하는 발음, 이런 소리, 치찰음이라고 하는데요. 치읓 발음을 할 때, 시읓 발음을 할 때 바람이 새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우에 이런 스스 하는 이런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펙터인데요. DSO라는 게 요거는 뭐 무료로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DSing도 뒤에 가서 할 거예요. DSing 작업도 할 건데 요 DSO라는 이펙터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다만 DSO는 대부분 주파수의 범위, 넓이, Q값, 지난번에 파라메트릭 EQ 할 때 Q값 위드 정하는 거를 했었는데요. Q값을 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Q값만 가지고 특정한 주파수 이런 바람 새는 소리를 주파수를 정해서 일정 부분만큼 컴프레싱 해주는 게 DSO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할 수 있게 되면 다이나믹 EQ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왜 DS를 먼저 안 하고 다이나믹 EQ를 하느냐? 이걸 먼저 하느냐? 유료 이펙터인데 이거는 뭐 울림 제거하는 거를 제가 작업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실제로 오늘 다이나믹 EQ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 이 다이나믹 EQ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고, 뭐, 많이들 쓰는 웨이브즈사의 다이나믹 EQ도 있고, 또 제가 쓰는 브레인웍스사의 다이나믹 EQ를 제가 자주 쓰는데요. 네, 이렇게 다이나믹 EQ도 있고, 여러 회사에서 다이나믹 EQ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용법도 그렇고, 효과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우선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특정 주파수를 눌러 놓은 거를 제가 먼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원본하고 제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원본하고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띄워 놓은 거고요. 제거본, 지난주에 한 EQ로 작은 부분의 음역대를 눌러 놓은 걸 가지고 네,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같은 주파수를 설정을 했어요. 아, 다이나믹 EQ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는 여기서 이펙터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펙터에서 파라미터리 EQ처럼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펙트 렉이라고 있어요. 이 렉에서 이걸 켜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할수 있는 게, 한 번에 여러 주파수를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한 주파수 대역만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만 해도 벌써 4개의 주파수 범위를 건드렸어요. 그걸 하려면 여기서 4개를 4번 실행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짧게 보여드린다고 4개만 했었는데, 보통 울림을 제거하는 데는 보통 적어도 8개에서 뭐 12개, 16개까지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이펙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직접 하실 때는 굉장히 여러 주파수 대역들을 들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자연스럽게 울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디벌브라는 이펙터, 다음 주에 디벌브라는 이펙터를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뭐 다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울림 잡아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디벌브 같은 걸 써가지고 뒤에만 그냥 확 깎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면은, 처음에 들으면은 와, 이거 울림을 다 잡았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소리거든요. 앞에 발음하고 이런 데는 울림이 그대로 남아있고, 울리는 음역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뒤에 서스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만 확 줄여버리는 그런 짓을 해놓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플러그인 써가지고 그런 짓을 해놓고 울림을 잡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지금 계속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벌브, 제가 디벌브를 적용하기 전에 적용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쭉 순서대로 쭉 했던 노멀라이징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 하는 다이나믹 EQ까지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벌브를 해서 서스틴을 낮추고 계속 비교를 해나갈 겁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예, 앞에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다이나믹 EQ를 사용하는 거, 사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에 뭐 어차피 주파수를 다 찾아놨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지난주에 했던 게 188Hz였고, 저 여기서 부스트하고 컷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컷으로 했습니다. 왜? 울리는 주파수를 깎아줄 거니까. 그리고 이 스레쉬홀드 값은 어느 정도로 큰 소리가 들어올 때요 EQ가 작동을 해서, 다이나믹 EQ가 작동을 해서 요 음역대를 눌러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어택하고 릴리즈는 크게 뭐 관계 없으실 거예요. 어택은 뭐 가능하면 짧게 잡으시고요. 근데 너무 짧게 잡아서 사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훅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요걸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릴리즈는 우리가 뒤에 울리는 소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릴리즈를 너무 짧게 가져가면 뒤에 울리는 소리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는 저는 보통 500ms에서 좀 과할 때는 거의 한 800ms까지 갈 때도 있어요. 물론 짧을 때는 뭐 200ms에서 멈출 때도 있고요. 요거는 또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울리는 릴리즈도 좀 길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들어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할 때마다 계속 들어보면서 들어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귀가 계속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모든 걸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솔로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소리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 해놓은 솔로는 키라고 해서 뭐 사이드 체인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아실 필요 없고요. 키라고 해서 요 주파수의 소리가 요 볼륨만큼 들어오면 위에 다이나믹 EQ가 요 값으로 작동을 해서 요만큼 컷을 낮춰주겠다, 컷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가 되는 요 주파수를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쉐리숄드를 올린 다음에 솔로로 위에 걸 들어보면 네. 요거보다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요 주파수를 살짝 요만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죠? 일단 요 주파수는 건너뛰어 볼게요. 지난주에 뭐잘 낮춰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주파수가 더 커서 가려졌을 수도 있어요. 자, 377. 네, 요건 좀 크죠? 네. 이렇게 해서 두고 자 일단 멈추고요. 여긴 지금 어플라이 버튼이 없죠. 이펙터에서 바로 실행했을 때는 어플라이 버튼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플라이 버튼이 없어요. 대신 슬롯 1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바이패스 버튼이 있고요.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닫으면 여기 그냥 정보가 남아 있어요. 1번 여기 지금 이펙트 랙에 1번에 방금 했던 게 남아 있고요. 여기서 다른 걸 해버리면 지금 했던 건 날라가고 새로 이펙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을 켜고 그 다음에 또 다이나믹 EQ를 실행해서요. 자, 그럼 여기 2번에도 다이나믹 EQ가 또 실행이 됐죠. 그래서 한 번에 서너 개를 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파수를 바꿔줄게요. 이번에는 512. 그 다음 주파수가 512죠. 자, 요것도 솔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자, 이건 두고. 아까 여기서 뭔가를. 네. 여기가 솔로가 돼 있으니까, 지금 줄어든 요 주파수를 지금 듣고 있던 거니까, 요거를 해제를 하고요. 해제하고. 네. 이제 들리죠? 네. 요 주파수 대역은 지금 상당히 많이 울리고 있죠. 요거를 요만큼 낮춰서 적용된 소리는 꽤 깔끔해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또 바이패스 버튼이 있어요. 끄면 이게 많이 줄었죠. 원본 적용. 자, 그럼 두개 정도 더 걸어 봅시다. 아까 우리가 걸려고 했던 주파수 그냥 다 걸어 보죠. 188Hz. 네, 약간이지만 요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하나 더 걸고요. 이건 이 주파수 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줄였을 때 울리는 소리보다는 대하는 발음하는 목소리가 더 줄어들, 더 크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 솔로를 켰을 때, 들었을 때.
이주파수 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데. 그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다른 대역을 한번 찾아보죠. 오, 하자마자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두 군데가 제일 센것 같아요. 하나 더 잡아 봅시다. 오일린 아까 잡았는데도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서 레벨이 제대로 안 잡힌 것 같네요. 오일린 조금 더 낮춰볼까요? 네, 한번더 512를 살짝 다른 값으로 한번 손을 대봤습니다. 자, 원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큰 부분에 이 볼륨이 큰 부분의 공진을 네, 지금 잡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지난번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큰 부분은 지난번에 안 건드렸고요. 큰 부분을 기준으로 주파수만 찾았죠. 주파수만 찾아서 작은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서 뭐 요만큼 마이너스 6dB에서 아니면 마이너스 3dB 정도를 깎아줬어요. 작은 부분에 울리는 소리를 약간 낮춰준 거죠. 그래서 큰 부분의 울림이 이제 남았고, 작은 부분은 소리가 작으니까 조금만 낮춰줘도 울림이 그렇게 크게 거슬리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남은 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컴프레서라는 거하고 조합된 다이나믹 EQ라는 걸 사용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일정 요 볼륨 이상 들어오는 요 값을 선택해서 아까 스레쉬홀드 보셨죠? 스레쉬홀드에서 요 값을 정해준 다음에 이거보다 큰 소리가 들어오면 거기서 EQ를 적용해서 방금 마이너스 16dB라고 굉장히 큰 값을 깎았어요. 해당 주파수에서.
하지만 Q 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타입이라고 돼 있죠. Q 값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타입이라고 지금 이렇게 좁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타입의 형태를 바꿔줘서 넓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좁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Q 값을 굉장히 좁게 해서 울리는 그 대역만 딥하게 컷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파수들을 찾아서 컷을 해주니까 울림이 꽤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목소리는 최대한 손상이 없게 했으니까 목소리 손상은 줄이면서 울림을 작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눌러야 요 이펙터가 적용된 상태로 바뀝니다. 어플라이를 하고요. 자, 다 사라졌죠? 어플라이가 돼서 네,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보시면 볼륨이 꽤 많이 줄어들었죠. 요것도 보정을 한번 해줍시다. 줄어든 볼륨은 리미터로 3dB 정도 보상을 해주고요. 자, 그럼 원본하고 아예 비교를 해볼까요? 원본은 요 원본은 지난주에 파라메트릭 EQ로 줄이기 전 단계 아예 원본이에요. 아예 원본하고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EQ를 거친 다음에 오늘 하는 작업까지 다이나믹 EQ 작업까지 거친 상태 그거를 비교하겠습니다. 원본은 이렇고요. 이게 보정한 겁니다. EQ 파라메트릭 EQ를 거치고 오늘 다이나믹 EQ까지 거치니까 이렇게 소리가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울림을 잡아야 목소리에 그나마 손상이 덜 가면서 울림을 잡아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분 목소리도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방법이 동일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디벌브라는 이펙터로 뒤에 울림을 말 그대로 이게 울림이 리버브거든요. 앞에 D를 붙여가지고 디벌브 해가지고 울림을 줄여주는 이펙터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트랜지언트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해가 이펙터의 구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이거를 수치만 올려가지고 적용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깎여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그냥 수치만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지고 이펙터의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엔트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음이 시간상 변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ADS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 아니고요. ADSR이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디벌브에 대해서 또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해 주세요.